역시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전에 그 아시아 레코드사 전속 가수로 좀 활동을 하셨다면서요? 오아시스 레코드사.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는 실력을 인정받았을 텐데 그 가수를 접었을 때 어떠셨어요? 항상 후회했고요. 또 집안 식구들이 이제 와서 그때 계속 키웠으면은 삼류라 됐을 건데 많이 아쉬워했습니다. 거의 국민 가수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김진중 선생님 어떻습니까? 오아시스 레코드사 전속 가수였었대요.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가수는 일단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타고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음색을 타고나는 거거든요. 음색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수로서의 소질은 있으세요. 제가 판단하기엔. 근데 이 감동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노래 발음이거든요.
그러니까 노래가 가장 그 듣는 사람한테 감동을 준다는 거는 내가 엄마라는 소리를 낼 때 엄마라는 발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발음인데 그게 노래 발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그 발음을 갖고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 지난번에 정희선 선생님이 말씀해 준 게 있거든요. 그 녹음을 한번 해봐라. 자기 자신이 녹음을 한번 해보면서 그 내 발음이 노래 발음이어서 맛있게 들리나 이걸 한번 판단을 좀 하면서 노래를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강민지 가수 엄마 한번 불러보세요. 엄마. 그럼 어, 진짜. 저는 엄마 하면 굉장히 먹먹한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다른 분보다도 엄마 소리를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먹먹합니다. 그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도 저희 엄마 생각을 하느라고 사실 노래를 제대로 잘 못 들었거든요. 근데 정말 그래도 제 마음을 많이 울려주셨어요. 네. 우리 그 나석준 선생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노래를 하셨으니까 노래 경험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그 노래에 잔때가 안 묻어 있어요. 그 뭐랄까 나쁜 버릇이 없다는 거지. 그것은 굉장히 강점이고요. 그 연세에 비해서 그냥 젊은 소리를 지니고 계십니다.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. 좋은 노래 하나 받으셔서. 아니 저한테 받으라는 얘기 아니야. 또 곡을 주시게요. 아니, 저한테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작곡가한테도 곡을 받든지 간에 하나 하셔서 그냥 즐기세요. 노래를 띄우겠다 욕심을 가지면은 마음이 괴로워져.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그냥 즐기십시오. 심사평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아, 뭐 저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네. 제가 앞으로 참고해야 될 말씀을 충분히 잘해 주셔서 네. 늦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아시스 레코드사 전속 가수였을 때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최고 잘 나가는 또 작곡가시기들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좋은 기회 받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